자, 의뢰인이 오셨습니다. 네. 의뢰인이 오셨으면은 여기서 저희가 보드게임을 간단하게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보드게임을 같이 할 겁니다. 보드게임을 해서 의뢰인께서 해서? 이기면은 이기면 여기서 원하는 모든 도구를 가져갈 수 있어요. 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다. 모든 거 다. 근데 좋다. 만약 네. 제가 이긴다. 제가 이기면은 내가 빼고 싶은 거를 제가 아, 뺀다고요? 아. 대신 제안은 3개. 저는 3개. 여기는 전부. 되게 좋다. 보통 그래서 제가 요거를 빼버리면은 절대 색을 쓸 수 없게 되겠죠. 여기 있는 8가지 색이 전부겠죠. 아, 막 이런 걸 빼버리면? 네, 제가 요런 걸 빼버리면. 그렇죠? 여러분들 요런 걸 빼버리면 진짜 간단한 게임 맞죠? 진짜 간단한 정말, 게임.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의 게임은 짜잔! 가블리트! 가블릿! 또는 고블렛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임이고요. 새 거예요. 예, 새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자 보드게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방송 뜯어보자 보드게임. 와, 생방송 뜯어보자. NIPD 없는 뜯어보자 보드게임. 아이고, 제가 NIPD 것까지. 아, 튜토리얼 없어. 튜토리얼이 없어도 되게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아이고, 진짜 쉬운 거. 여러분들, 저 게임 못하는 거 알잖아요. 튜토리얼 안 된대. 네. 자, 이런, 요렇게 생겼어요. 자, 짜잔. 여기 이거를 딱 빼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실 건가요? 네, 제가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가시고 자 요거를 딱 씌우면 어떻게 씌우는 거지? 씌워야 되는데 아 이거 네. 이거 아닐까요? 아 그냥 올려놓는 네, 건가? 그냥 올려놓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러네. 자, 올려놓는 겁니다. 난이도별 한 개. 네. 네, 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 한마리 곰입니다. 오늘 가블리트는 아, 이거 제 코너인데요? 여기 제 코너인데? 다 섞였어, 지금. 아, 다 섞였어요. 네. 여기 종합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에 저희 여기 보면 말이 있는데요. 말이 총 네 종류예요. 네 종류가 각각 세 개씩 있어요. 총 12개의 말이 있어요. 사목이에요, 사목. 뭐 네 개를 먼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차례 때 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말을 놓거나 또는 있던 말을 이동시키는 거, 아무 곳으로나. 그러면서 다른 걸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내 거를 이동시키면서 얘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서 또 잡아먹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대각선이든 직선이든 먼저 사목을 만든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 이 게임은 브레인티저스에서 협찬해 주신 게임입니다. 아, 협찬받았어요. 제가 이걸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하게 됐어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아주 좋은 거. 협찬은 좀 전에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루비님 새로운 컨텐츠가 아니라 종편 같은 느낌적인 느낌. 종편. 종편. 네. 뭔가 되게 잡탕 느낌이 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네. 월요일 저녁에 그냥 심심하면 네. 한번 보시고 보드 게임 그렇죠. 하면서 켈리 하는 방송이에요. 심심풀이로. 보드 게임 플러스 켈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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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부터. 자. 짜잔 협찬 돌려막기. 아 정말 새로운 거 다 해볼 네, 거예요. 새로운 건 다 해본다고. 다 해볼 거예요. 어허. 여러분들 참고로 말하지만 저 게임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짠. 저 일부러 져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요? 그렇죠. 오예. 일부러 져야죠. 뭔가 우리 영역을 서로 나눈 느낌이 들지? 제 영역이 좀 더 큰 거 같네요. 아하. 이렇게. 이렇게 먹었어요. 네, 먹으면 이제 아, 수영왕님 준쌤 방송 욕심 있으세요? 전혀 네버 전 방송쟁이 아니에요. 방송 욕심 있어요. 아유, 엄청 없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를 오래전부터 기획했다면서 막 아까 밤을 점심 먹거든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제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하고 이제 게임을 통해서 뭘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이렇게 해서 끝에 한다. 딱 그 한 시간짜리 계획을 딱 세우고 오셨더라고. 머릿속에 계획이 딱 잡혀 있어요. 대단해. 가자 공중파. 네. 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네. 호스트래요. 계속 자 여기 놓으셨죠? 네, 켈리의 기억도 모르시는. 네. 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어허. 아 그래. 아 물론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야죠. 네. 아, 아프리카 가면은 안 돼요 저.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 이거 제가 막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요? 이렇게 놓으면 끝나요. 아! 아~ 제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요번만 아~ 한번 네, 알려드릴게요. 요거 그러니까 놓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보셨죠? 이렇게 게임을 못해요. 이렇게 게임을 못해요. 그러면은 네, 보통 이거를 처음에 하면 모르니까. 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막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짠. 땅. 오. 오씨, 큰일 났네. 됐다. 여러분 됐어요. 뭐지? 여러분 됐어요. 그냥 이거 3억이에요. 3억. 다이아 루비. 이겼습니다. 후. 아, 이걸 못 봤네. 아 이렇게 끝나도 되나요? 이렇게 예. 끝나도? 오, 제가 방송, 이겼네요. 방송 몇 분 안 된 거 그러면은 같은데?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원하시는 네. 도구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좋네요. 여러분들 한국님이 이기셔서 모든 네. 게임을 큰 걸로 먹으면 역시나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나는. 아, 여러분 너무 하시네. 아, 진짜 너무 하시네. 아니, 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양악했대요 제가. 아, 저 일부러 져드린 겁니다. 아 그런 아 그런 그러니까 그렇죠. 예, 쭌쌤님이 져주신 그렇죠. 거예요. 일부러 그럼요. 거다, 예. 저 그런 적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어떻게 2판 3승 뭐 3판 2승 이런 거 할까요? 2판 3승 한번. 2판 3승을 아니, 3판 2승 3판 2승 오케이 3판 2승. 3판 2승. 예. 저기 궁금한데 그럼 누가 그려요? 아 제가 그려요. 이승민이 저는. 제가 켈리 작가고 그 디자이너예요. 저 방송인 아니에요. 방송인. 방송인 네. 아닙니다. 원래 켈리 작가. 아 원래 예. 작가. 아 내가 켈리 그 작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제가 아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자격증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신기하다. 그런 게 자격증. 다음에 또 방송하게 되면 그때 가져오겠습니다. 오 대단해. 저희 보드라이브 매니아 글씨 어 멋있잖아요. 그거를 준세님이 써주셨어요. 이렇게 또. 예. 둘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둘이 뭔가 또 오신부터 방송인인 줄 방송인인 줄 아셨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임으로 바로, 바로 먼저 하세요. 예, 네, 지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짜잔. 그렇죠. 아무래도 예능 방송인 욕심이 보이신다고. 아, 네. 아 여러분 진짜 오해예요. 저는 예능인이 정말 눈꼽만치도 없어요. 정말 예능인 정말 오해. 정말 너무 예능인이다. 너무 예능인이야. 그 오해예요, 여러분들. 이번엔 이겨봐요. 파일럿 말고 고정 가시라고. 아, 네. 또 해봐야죠, 알죠? 그렇죠. 고정 가시죠, 뭐. 어, 보드라이브 매니아. 그렇죠. 아,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바로 준쌤님이 만드신 그렇죠. 네. 보드라이브 매니아. 네. 어쨌건 이렇게 하고 바로. 거짓말이래. 아. 뭐가 거짓말이죠? 뭐가 거짓말이죠? 뭐가 저게 거짓말일까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선천적 예능인이래요. 마닐라 95점과 6점과 1점 누가 이길지 모르. 박빙청 인장. 누가 이길지 아, 모르겠대요. 신선 신물님 신물씨 너무 하시네. 났어요? 아 신물님 너무 하시네. 서정훈 씨가 그렇게 아니라고 하다가 예능인이 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준 쌤의 아주 예, 예능은 기대가 되죠. 짜잔단. 딴딴딴딴딴딴딴딴 95점 받는 것보다 6점 받는 게 더 어려운 마닐라 게임. 방송 욕심이 없다는 게 거짓말이래요. 아 그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정말. 아 진짜 방송 욕심 정말 많아요. 아 좀 믿어주세요. 나 진짜 방송 욕심 진짜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나 이번에 잘할 것 같아. 이번에 이겨서 좀 뺐습니다. 잠깐만요. 하세요. 네 떨려. 아 됐다. 방금 선생님이 지신 건데 한국 내가 봐줬다고요? 정말? 이번에 아 그런가요? 내가 그랬어요? 아, 봐주신 건가요? 아 봐주면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저는 누가 봐도 욕심 잔뜩이래요. 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아 나 진짜 욕심 없는데 여러분들 저는 진짜. 욕심 방송 욕심이라는 거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쭌쌤은 저기에 갖다 놔도 뭐냐 아는 형님에다 갖다 놔도 어, 저 뭐야 뭐야 지금 나 너무 끝이잖아. 여러분들 못 본 거예요 이거 편지. 그쵸? 똑같잖아. 아 그러네. 똑같잖아. 뭐 하는 거야?
아유, 늦었어. 아유, 늦었어. 아, 늦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아니, 게임을 못 봤는데. 아니, 아니, 하세요, 하세요. 한수. 오,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었어, 심지어. 저 한수 물을게요. 제가 한수 물었습니다. 네. 한국님이 봐. 네, 나서요. 아, 여러분들. 괜찮아. 늦어도 한참 늦지. 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아, 예능이다. 진짜. 아, 더워. 아, 진짜 더워. 준대님 최소 5억 모르시는 일은. 아, 근데 아실 거예요. 저 신태생부터 아니야. 진짜 모르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웃기려고 한 게 아니죠. 아, 나 미쳐버리겠네. 역시 타고난 예능인. 아, 오해 진짜. 다음은 오목부터 하겠습니다. 오해. 와. 막아요. 뭘 막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뭘 막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뭘 막으라는 거죠? 찰지게 지시는 매력이다. 2 곱하기 2 막으라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거 아닌가요? 이건가? 그건가? 이건가? 이건데? 뭐지? 이걸 어떻게 막으라는 거지? 바둑돌부터 시작해요. 우리 다음 게임 오목까지요. 막으세요. 뭘 아, 뭐든지 막으래. 여러분들 나 뭐든지 막아요. 나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크기인데 내가 이렇게. 아, 나 제정신이 아니네 지금. 아, 헛반 지구 여러분들. 아, 이거 하나 내가 먹었구나. 아, 정말. 그러면은 자기가 먹은 걸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막 이걸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딱 꺼내는데 막 먹은 게 있어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 아답다. 막으세요. 아, 막으세요. 막으세요. 막으라고. 막으세요. 볼 이걸 막 아, 이걸 막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 못 막아. 아, 이걸 막아야 되는구나. 잠깐만, 이걸. 그래, 이게 낫지. 맞죠, 여러분들? 말씀드려도 모르신다. 아니에요. 알지 않아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지금 몰라서 그래. 이거 맞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아니, 다 됐어요? 네. 잠깐만, 10초 더 드릴게요. 잠깐만. 10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다려요. 10초 더 드릴게요. 10초. 잠깐만. 19 8 이건가? 이거다. 7 아니 잠깐만. 6 아, 여러분 나 답답해. 아, 네네. 어, 드디어 됐어. 이거야. 5 맞아요. 그쵸? 맞아. 4 안에 있어서 그 동안 뭐죠? 3 역시 준세. 2 끝. 끝. 뭐예요? 나 몰라. 이건 막았는데 여기는 못 막았어. 아, 이거 아, 내가 이거 못 봤어. 아, 나 진짜 못 봤어요, 여러분. 아, 내가 진짜 여러분들 아, 예능이 아니야. 나 진짜 억울해. 어, 정말 최고. 예능이 아니야. 아, 일부러 이런 거죠. 일부러. 아, 일부러 웃기려고. 아, 일부러 이런 거죠. 일부러 웃기려고 한 것도 자존심 상해. 아. 네. 와. 아, 예. 와. 5판 게임이... 5판 3승 할까요? 야, 이 게임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 몰랐네요. 나 진짜 댓글이 한 바 여러분들 댓글 아 여러분들, 댓글이 한 방씩 듣구나. 몇 수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몇 수를 보고. 저 지금 정수리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정수리 한다고요. 아, 아, 네. 이걸로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한국님의 승리.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저에게 모든 그쵸. 대체를 쓰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쵸. 예, 이렇게 또 게임을 져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아니 게스트가 네. 왔는데 처음부터 다 이겨버리면은 아, 심지어 이렇게 웃음까지 막 주시고 네, 아 너무 그쵸. 정말 타고난 방송인 예능이십니다. 아 예능님 그쵸? 준세 일부러 그런 거 맞아요? 그럼요, 일부러 그쵸. 그러셨죠. 감사합니다. 자, 답을 읽게. 답답하네요. 아, 왜 이래? 수영한 게 맛이잖아요. 저 많이 보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가블리트였습니다. 가블리트.